2016년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율은요. 4.8%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00명 중 5명이 다문화 자녀인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기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언어 발달과 학습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한국어를 알려주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양 부모의 말을 모두 익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 사용이 자연스러운 아이로 자랄 수 있는데요.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정보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다누리 포털 사이트인데요. 총 13개 언어를 지원해 누구나 쉽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자녀들의 초중고 입학 정보부터 대학교 입시 정보까지 알기 쉽게 정리돼 있고요. 각 학년기에 배우는 교과목과 필요한 준비물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최신 다문화 교육 정책도 확인할 수 있어 다문화 자녀와 학부모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자녀들의 편견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한 주변의 인식 변화인데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자녀와 학부모를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100명 중 5명이 다문화 출생아인 지금. 다문화 가족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에 더 자세한 사항은요. 다누리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